여러분들은 라면 끓일 때 어떻게 해서 맛있게 끓이나요? 저는 이 라면 끓일 때 양파를 항상 넣거든요. 양파를 넣으면 조금 기름기가 제거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양파 이렇게 양파하고 그리고 이게 마법의 가루입니다. 같이 넣어서 끓입니다. 그리고 계란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저만의 비법인데 이 김치 국물을 라면에다 넣으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이 김치 양념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항상 같이 넣어서 끓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. 이게 저만의 비법입니다. 야, 좀 불었다. 아이고, 엄청 불었네. 아, 너무 불었네요. 불어도 맛있다. 기다려. 아, 일로 일로 와. 앉아. 잘했어.
먹고 싶어? 이런 거못 먹어.